오늘은 휴일이라서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이게 누구시죠? 어! 안녕하세요. 부산의 이효식 씨 아니세요? 어, 이게 무슨 일이시죠? 아, 근데 휴가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아, 휴가 나와서 나오셨어요? 어떻게 여기서 다 왔나요? 아, 진짜 우연입니다, 진짜. 좀 상해줘. 휴가 나온 이효식 기수입니다. 부끄러워, 얼굴 빨개졌어? 저녁 언제 해요? 4월 달에 합니다, 4월 달. 4월 달에 해요? 근데 아직도 머리 뽀송뽀송한데? 지금 많이 뺐습니다. 지금 계속 빼고 있어. 지금 위너스맨 잘 뛰고 있는데 심정이 어떤지. 팬으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팬으로서? 근데 기분이 안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열심히 해야죠. 후기 나오나요? 어... 호빵처럼 나오는데요? 호빵처럼 나와? 네. 아 진짜? 여기 호빵? 호빵은 여기 아니야? 여기 찐빵. 여기 호빵, 여기 찐빵. 인생 내 것을 찍으러 왔어요. 이런 걸로 뭘로 하지? 형은 이거지. 근데? 와. 힙합? 이게 진짜 힙합이야. 잠깐 살짝 아파. 이동화 기수, 김효정 기수, 이효식 기수, 문성혁 기수. 잠깐 우리 카메라 좀 한번 다시 찍을까요? 이렇게 뭘 안 감았지? 응. 아, 씨. 딱 걸렸네. 아, 머리 안 감았어. 아. 저희는 지금 보드게임 카페에 왔습니다. 붕어빵 닮았다. 효식이가 군대 복귀하기 전에 동기끼리 밥 먹기로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요. 4개월? 4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빠르게 복귀하겠습니다. 정상! 정상! 복귀하면 봐. 아무래도 기수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보니까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고자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학교 생활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김승민입니다. 이게 몇 살인데? 21살. 21살. 나는 28살. 상해처치 예방은 디스크 관련 수업을 해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말을 타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저는 지금 기승기를 타러 왔어요. 그나마 말 모형이랑 제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기수들이 이걸 타고 상태 체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체력을 기르는 훈련도 하고 말 위에서 연습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습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럼 저도 기승기를 조금 타볼게요.
얼마 안 탔는데도 진짜 힘들어요. 기승기는 기승기도 타고 훈련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주에 좋은 성적을 내보도록 할게요. 두 달 만에 경주를 타러 왔어요. 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다 뽑아서 주셨어요. 여자는 당연히 아닌데 남자보다 아닌데.